네,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케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시장이 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코스피는 2550포인트 언저리에 대한 부분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도 분할로 권고드리고요. 결국 이제 오늘 뭐 꼭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폴더블 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모바일 필름과 데코 필름, 클라스틱 케이스 부분에서 상반기 예상보다 출하량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300만 대 정도 수준에서 가이던스가 1,800만 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3,600만 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폴더블 폰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폴더블 폰 스마트폰 특수부 호필름의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226억 원 정도로 예정이 되면서 전년비 30% 이상의 실적 성장이 가능한데요. 상반기까지는 고객사 출하량 둔화에 따라 실적이 부진하지만 하반기 본격 성장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중화권 업체들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의 수혜도 예상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중화권에서는 지금 한 2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 대 수준 정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경 하이테크의 중장기 관점도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28,000원까지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폰의 핵심인 보호 필립을 공급하는 세경 하이테크 공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